안녕하세요. 한국 알테어 페코 담당자 장수구입니다. 이번 웨비나 시간에는 같은 공간 내에서의 배치 간섭에 대해 전체 시스템 분석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 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비나에서는 알테어에 대한 몇 가지 소개 슬라이드를 제공한 다음 배열 간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에 포함된 많은 현상과 몇 가지 매개 변수 및 몇 가지 설정을 강조할 것입니다. 실용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요약을 마치고 실제 문제를 분석하고 처리하기 위해 3D 전자기학 도구와 전파 도구를 보여주는 라이브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어는 고객이 고성능 컴퓨팅, 시뮬레이션 및 AI 융합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 세 가지에 함께 매달리고 수렴할 것입니다. 알테어는 3,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고 약 35년이 되었으며 매출이 5억 달러에 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약 25개국의 사무소를 두고 있고 그중 상당수는 북미, 유럽, 동아시아, 남아시아에 있지만 본질적으로 전 세계에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중앙에 있는 다중 물리 시뮬레이션을 포함하여 알테어는 구조 해석, 전산 유체 역학, 전자기학, 열 문제에서 물리학의 기본 방정식을 해결하고 메싱, 모델링 및 시각화를 위한 세계 최고의 도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분석과 함께 파트너 동맹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알테어 자체는 매우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지만 알테어는 다른 많은 회사와 파트너 관계를 맺었습니다. 알테어 도구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 파트너의 도구에도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전보다 더 많은 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다중 물리학에 대해 언급했으며 다음으로 일렉트로닉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전자 시스템 자체도 매우 넓은 영역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회로 기판이 있고 여기에 전기 모터, 센서 및 액추에이터와 같은 메카트로닉스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서 두 번째는 고주파 전자기이므로 무선 연결, 전자기 호환성 레이더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주파 전자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주파 전자기 또한 매우 광범위한 주제로 고주파 전자기학 내에서 안테나 설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테나는 우주에서 스스로 떠다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무언가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테나 배치, 안테나 결합을 얻으며 안테나는 항공기, 선박, 차량, 건물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서 우리는 더 멀리 나아가서 안테나들이 차량에 배치되면 복잡한 교통 상황을 분석하고 매우 넓은 지역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싶을 때 모든 것을 강조하지는 않겠지만 마지막에는 스펙트럼 관리에 도달합니다. 수백 개의 안테나, 수백 개의 스테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송신기, 많은 수신기가 있으며 모든 것이 모든 것과 통신하기를 원할 때 스펙트럼 할당을 어떻게 구성할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당사의 도구는 이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스테이션에 가장 적합한 주파수 할당을 찾도록 도구에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웨비나에서는 안테나 배치와 다중 안테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안테나는 연결되고 그들은 서로 방해하지만 스펙트럼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전자장치를 고려한 전체 시스템 분석을 수행하고 배열 또는 같은 공간에서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소개합니다. 우리는 배, 차량, 항공기 등에 배치된 안테나를 살펴볼 것입니다. 안테나는 일반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며 육군 기지 캠프,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의 다중 시스템과 같이 더 많은 효과를 포함합니다. 그것은 단지 동일한 주파수에 있고 간섭할 수 있는가 또는 인접한 주파수에 있고 간섭할 수 있습니까가 아닙니다. 상호 변조, 중간 주파수 돌파, 고조파, 송신기 스펙트럼, 수신기 차단 등과 같은 리스트에 대하여
안테나는 쉽도록 할 것이지만 이제 우리는 전자장치의 비선형성이 역할을 하는 모든 종류에 대해 더 많은 효과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랩은 모든 위험한 주파수를 계산하고 간섭 수준과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산 스펙트럼을 지원합니다. 왼쪽 그림은 아래쪽에 하나씩 두 개의 블레이드 안테나가 있는 항공기입니다. 이들 중 하나는 VHF 초고주파 대역에서 작동하고, 다른 하나는 UHF 초고주파 대역에서 작동합니다. 둘다 수백 메가헤르츠입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GPS 수신기가 있습니다. 그 GPS 수신기는 위성 신호를 듣고 신호를 수신하므로 이러한 신호는 약하고 GPS 수신기는 민감합니다. 따라서 GPS 수신기가 1.5GHz라는 매우 다른 주파수에서 수신하더라도 전자기력의 일부가 항공기 본체에 기어다니면서 여전히 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두 송신기 존재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배열 간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창을 볼수 있습니다. 세 개의 안테나가 여기 상단 결과 창에 나열됩니다. 두 개의 인접한 주파수에 나머지 두 개는 멀어지는 고조파 때문에 총네 개의 간섭 계수를 가지고 있는 GPS 수신기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동시 인접 채널 간섭은 단순히 송신기가 다른 주파수에 있지만 의도한 주파수 대역 외부로 전송되는 전력을 볼때 절대적으로 0이 되지 않고 해당 전력의 일부가 수신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대역의 신호의 거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량화되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다른 하나의 창은 고조파 간섭이며 다른 현상입니다. 블레이드 안테나가 의도한 주파수로 전송하는 경우, 의도한 주파수의 배수를 의미하는 고차 고조파도 전송하며, 의도한 주파수의 배수도 수신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분석되고 보고되는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보고되는 것은 마이너스 마진입니다. 처음 볼때 마이너스 마진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는 노이즈 플로어가 증가하는 dB의 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의 여백이 있으면 팔꿈치만큼의 공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손실이 없이 더 많은 파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마진이 있다면 이미 이 정도의 dB만큼 리시버를 조금씩 손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판단 오출이지만 수용할 수도 혹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신기가 고감도이고 노이즈 플로어가 매우 낮은 경우 몇 dB 정도가 허용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는 분석을 설정할 때 커플링 손실 행렬을 요청하고, 커플링 손실 행렬은 전체 안테나 모음의 S 행렬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빼기 기호가 없는 S 행렬의 비대각선 요소를 보고 있으며, 이러한 값중 일부에는 별표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자체 전파 방법이 있으므로 시작값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항공기나 선박 등에 장착된 안테나의 경우 그 제한에 너무 단순할 수 있으며, 다른 도구와 패커와 같은 범용 3D 전파 시뮬레이터 또는 다른 도구의 측정 또는 결과로 전환합니다. 여기서 비대각선 S매개 변수를 가져와서 여기에 결합 손실 행렬에 입력하면 매우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숫자는 다른 도구에서 나온 다음 더블랩에서 송신기와 수신기, 필터 및 안테나가 연결된 케이블이 연결된 전자장치에 많은 속성을 추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디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포함된 모든 현상과 매개 변수 및 설정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수신기부터 시작합니다. 수신기는 민감하므로 송신기의 다른 안테나로부터 원치 않는 신호로 인한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매개 변수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노이즈 플로어인
DBM 단위의 감도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신호대 간섭 비율입니다. 그런 다음 다른 송신기가 대역의 신호를 전송하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필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림을 봤을 때 해당 신호의 거부가 얼마나 좋을까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 80 또는 마이너스 100dB일 수 있지만 완벽하지 않으므로 다수 포함됩니다. 전자장치에 대한 다른 많은 매개 변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대규모 장비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제공되며 특정 템플릿을 사용하여 자신의 장비를 만들 수 있으므로 매우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수신기가 있다면 그것의 일부 속성도 포함됩니다. 전송 측면에서는 또한 많은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많은 시스템과 많은 템플릿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매개 변수는 전송된 전력입니다. 그런 다음 주파수 특성이 있습니다. 특정 주파수에서 전송을 시도하지만 일부 전력은 의도한 주파수를 벗어나서 끝납니다. 100dB 다운될 수 있지만 0은 아닙니다. 그런 다음 전자장치의 추가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주파를 볼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많은 DB가 다운되었지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100MHz로 전송하려고 하면 200MB, 300MB, 400MB 등으로 전송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송신기인 경우 이에 대한 몇 가지 속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포함할 현상수, 포함할 현상 및 포함할 고조파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지정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계산은 매우 매우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설명한 주요 결과는 간섭 마진입니다. 이 특정 예에서는 마이너스 55dB, 마이너스 54.6dB의 마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 표시된 특정 수신기는 테스트 리시버 4라는 수신기입니다. 감도는 마이너스 100dBm이고 필요한 신호대 간섭 비율은 20dB일 수 있으므로 마이너스 120dB 미만으로 유지되는 간섭 신호는 괜찮을 것이고 보이지도 않을 것이며 해당 노이즈 플로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특정 송신기에서 테스트 송신기 2라는 이름의 왼쪽 하단에 강조 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수신기에 도달한 전력은 마이너스 65.4dBm입니다. 따라서 이두 숫자를 결합하면 마이너스 54.6dB의 여유가 생깁니다. 즉, 간섭이 54.6dB까지 올라가고 대부분의 경우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신기의 노이즈 플로어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필터로 무언가를 하거나 송신기와 수신기를 더 멀리 떨어뜨리거나 혹은 또 다른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포함된 현상 중 하나는 동일 채널 및 인접 채널입니다. 즉, 송신기가 수신기와 동일한 주파수에 있거나 다른 주파수에 있을 수 있지만 대역 외부의 거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스펙트럼의 일부가 겹치기 때문에 다른 주파수의 장비가 간섭할 수 있습니다. 수신기의 차단은 포함되고 정량화된 또 다른 현상으로 수신기가 포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신기 증폭기는 예를 들어 매우 낮은 레벨까지 민감합니다. 수신기는 매우 작은 전력 레벨을 감지하도록 제작되었지만 근처에 강력한 송신기가 있으면 수신기를 쉽게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게 함으로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고조파에 대해 이미 언급했으며 고조파 레벨을 지정할 수 있는 대화 상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주파수에서 적절한 분리를 가진 국부 발진기의 반대편에 있는 스테이션에서 다운 컨버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IF 주파수가
다양한 수신기에 대해서는 이미 주파수 간섭 테스트가 수행되지 않습니다. 에러 발진기가 수신기의 조정된 주파수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는 경우 모두 고려됩니다. 또는 다운 컨버전 후 내부적으로 중간 주파수를 생성하지만 낮은 중간 주파수에서 전송하는 송신기가 있으면 쉽게 침입할 수 있습니다. 수신기의 IF 주파수가 변하면 IF 돌파가 테스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신기 IF 주파수 감쇄는 간섭 계산에 포함됩니다. 로컬 오실레이터가 튜닝된 주파수보다 높으면 선택성 곡선이 반전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백 개의 스테이션이 있고 많은 송신기, 많은 수신기로 통신 네트워크를 설정하려는 경우 이전에 음의 차이로 보았던 결과가 제시된 방식을 지적할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갈등을 분석하고 그들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내는 것은 여전히 약간 많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는 것은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 가능한 주파수 목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당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모든 송신기와 수신기는 이 목록을 사용하여 그것들과 모든 전자장치 사이의 모든 전파를 찾아서 분석하고 간섭 없는 주파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수의 간섭 없는 주파수 자동 생성 IM, 고주파 및 대역폭이 할당에 고려되며 결과를 새 할당으로 저장하거나 빈도 목록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또 하나의 현상 또는 기술은 확산 스펙트럼입니다. 시스템이 모두 고정 주파수 송신기 및 수신기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매우 자주 군사 세계에서는 확산 스펙트럼 기술이 사용됩니다. 전송 중 신호가 더 넓은 대역으로 확산되고 수신호 역 확산이 수행되고 신호대 잡음, 신호대 간섭 비율이 향상되는 직접 시퀀스 확산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파수 호핑으로 시스템이 한 주파수에서 다른 주파수로 반복적으로 호핑하여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만 소프트웨어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앞에서 두 송신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단의 블레이드 안테나는 몇백 메가헤르츠를 전송하고 상단의 GPS 수신기에 약간의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 현상 중 하나는 송신기가 원하는 주파수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오는 일부 고차 고조파에서도 전송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차 고조파를 전송하지 않더라도 대역의 거부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루션에 대해 해야 할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수신기에 필터를 배치하고 수신기에 배치하는 필터는 대역의 거부를 계산해야 합니다. 또는 수신기에 필터를 배치하지 않고 필터를 배치하면 여기 수행된 것과 같이 나타납니다. 송신기의 대역외 전송이 훨씬 더 잘 억제되도록 송신기의 필터를 배치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랩에서 매우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곧 데모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배열 간섭 분석을 다시 수행하면 결국 간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랩은 상세한 전파 모델을 제공합니다. 지도의 지형에 있는 송신기 이미지입니다. 송신기는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므로 약간 다르지만 간섭을 분석하기 위한 상세한 전파 모델이 있습니다. 안테나가 서로 가까이 있고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다른 도구인 PECO가 이에 대한 모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소프트웨어에는 송신기, 수신기 및 필터에 대한 자세한 장비 데이터베이스와 비선형 효과가 포함되어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고정 주파수뿐만 아니라 주파수 호핑과 직접 시퀀스 확산 스펙트럼도 포함되어 있으며 최적화기를 사용하여 간섭 없는 주파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연에서 수정하고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쉽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모에서는 항공기 대신 배 모델을 사용하고 배는 해군 호위함입니다. 길이는 약 100m입니다. 실제로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즉, 올바른 제로 특성을 가진 해수의 표면 또는 절반 공간에서 볼수 있는 파란색입니다. 배의 몸체는 강철로 되어 있고 고주파 와이어 안테나를 몇개 올려놓았습니다. 물론 안테나를 원하는 만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며 여기에는 후면 데크에 3개의 안테나가 있습니다. 3MHz로 전송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두 번째는 6MHz이고 앞에 있는 것은 조금 더 작은 9MHz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 모두 고주파 통신용입니다. 물론 훨씬 더 높은 주파수를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파 솔루션에서 주파수가 약간 높으면 동일한 소스와 레이트레이싱으로 모든 종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개의 고주파 안테나를 가지고 있으며 메가 헤르츠 대역에서는 반사가 있기 때문에 매우 먼 거리에서 통신하는데 고주파가 사용됩니다. 전리층으로부터 이것은 현실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것은 이러한 안테나에 전압 소스를 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3MHz 미만에서 9MHz 미만으로 주파 수입을 요청하고 모든 매개변수 S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제가 관심 갖는 것은 비대각선 용어인 안테나가 서로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포스트 프로세스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면 안테나에 3MHz의 안테나 패턴이 있고, 두 번째 안테나에 6MHz에 있고, 전면에는 9MHz입니다. 그리고 여기 3MHz에서 여러분은 배의 구조로 인해 훨씬 더 많은 힘이 앞쪽보다 뒤쪽으로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어다니는 힘이 많이 있음을 볼 것이고, 구조 주위에 있고 안테나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커플링의 경우 당연히 6개를 얻습니다. 3x3 행렬이 있으므로 대각선에 3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6개의 비대각선 요소도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S31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안테나 3에서 보는 결과이고요. 안테나 3은 앞쪽에 있습니다. 안테나 1은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커플링 상수의 한 예입니다. 사용할 S 파라미터 커플링 손실 행렬, 그리고 이 특별한 S31은 -39.9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도구에서는 랩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랩에서는 안테나가 항상 지도에 표시됩니다. 랩은 루랄에 국한되지 않고 넓은 루랄에 있는 안테나에서 탁월합니다. 도시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이번 케이스에 안테나가 배에 장착되어 있고 그 배가 세계 어디에 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랩에서도 지도 어딘가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왼쪽에 있는 여기 왼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프로젝트 창입니다. 프로젝트 창에 프로젝트 3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프로젝트 3은 가지고 있는 스테이션과 몇 가지 다른 정보와 결과를 보여주며 그 위에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랩 데이터베이스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비의 경우 송신기를 클릭하면 모든 장비 속성을 가진 많은 송신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싶다면 매우 쉽습니다. 직접 만들고 싶은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템플릿을 사용하여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기 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여기 프로젝트에 있는 스테이션 중에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뒷면에 있는 탭을 두번 클릭하면 몇 개의 탭이 있습니다. 메인 탭에는 송신기와 수신기, 주파수가 모두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장비를 지정하고 편집을 클릭한 다음 지정 방법, 전력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타 모든 고조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 이 안테나의 경우 이상적인 등방성 안테나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안테나의 지향성과 이득은 수행한 S 매개 변수 계산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설정이 더 진행되면 세 개의 안테나가 있고 그룹을 형성하고 패코의 중요한 정보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이것은 결합 손실 행렬입니다. 따라서 무관한 주파수에서 안테나 사이의 결합을 나타내는 비대각선 S 매개 변수는 여기서 끝났고, 앞서 언급한 S31은 -39.9입니다. 에스 매개 변수는 -39.9이고 여기에는 결합 손실의 행렬이기 때문에 -9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간섭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스테이션을 선택합니다. 다중 선택을 선택한 다음 도구로 이동합니다. 오른쪽에서 얼마나 멀리 통신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면 커버리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코 로케이션 간섭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매우 빠르며 세 개의 안테나 중두 개가 목록에 표시되므로 안테나 2와 3은 약간의 간섭을 받습니다. 후면 테크의 큰 안테나 1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테나 2와 3은 주파수 6MHz 및 9MHz에서 활성화될 수 있지만, 안테나 1은 수신 모드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테나 2와 3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안테나 3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9MHz 간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접 채널 간섭입니다. 안테나 2가 활성화되면 일부 전력이 의도된 대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또한 앞에 있는 안테나 3이 수신할 때 대역의 거부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몇 dB의 노이즈 플로어 상승만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간섭은 고조파 간섭입니다. 후면의 안테나가 3MHz로 전송하면 6MHz 및 9MHz로 고조파도 전송됩니다. 그리고 3차 고조파는 실제 문제를 형성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안테나 3은 9MHz에서 청취하고 있고 이것은 9MHz에서 심각한 고조파를 전송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진은 마이너스 48.5입니다. 후면에 있는 안테나를 보겠습니다. 저주파에서 후면 테크에 있는 큰 안테나입니다. 여기서 할수 있는 두번 클릭하고 속성을 가져오면 할수 있는 일은 송신기에 필터를 추가하는 것이고 전송장비 탭 아래에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필터 선택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HF 필터를 만들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테나 1의 송신기에 필터를 설치했습니다. 이 필터는 고조파를 추가로 50dB까지 억제할 수 있고, 목록의 고조파 간섭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므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데모를 마치겠습니다.